안돼. 화질이 이상해요? 안 건졌는데. 아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요. 팟캐스트 하고 바로 내려온 건데. 진짜요? 네. 아, 화질 안 건졌는데. 아. 몇 시야 화질? 비디오 느그 나갔어요. 지금 괜찮지. 벌써 혼미해 보이세요? 저 이상해요? 뭐가 문제가 있지? 저 오기 전에 팟캐스트 하고 와가지고 몇 층에서 했더라? 또 진짜? 비디오 먹으러 또 하신 거예요? 네? 비디오 먹어 말고 또 하신 거예요? 네, 뭐 저기 어디더라? 뭐 교양팀인가 어디죠? 전 교양하면 안 돼요? 아, 영재발굴단 그, 좀, 친구들 좀 그렇죠. 아이고, 되게 힘들게 공을 차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근데 진짜 한 시간 그냥 지나가네.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막, 베가놈 지금 커피 사러 왔어요. 제가 약간 당이 떨어져가지고. 저 살 많이 빠졌죠? 한 4kg 빠졌어요, 4kg. 어떻게 빼셨어요? 꾸준한 관리? 일단 운동 아침에 테니스,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클럽, 피트니스 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식단 조절하고요. 2주 동안 밥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진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쌀. 그러니까. 그럼 뭐 면 이런 것도 안 드세요? 면은 그 먹었던 게 냉면. 중간에. 단백질보다 그냥, 그렇죠. 계란, 뭐 부성기. 땡큐. 큰일이나? 네. 잠시만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진짜 많이 했네. 힘들어. 다 보내드려. 여기 한 것도 그쪽에 보내줘야 돼요? 네, 근데 자막만 보내도 될 것 같긴 한데 방송 켜져 있어요, 오빠. 저 잠깐 메일 하나만 보낼게요. 이 메일 막 열고 이런 거 다 노출됐으면 좋겠다. 안 보이죠? 빨리 우리 이걸 하는 걸 딴 데서도 볼 수 있어? 이 녹화를 하는 걸? 아까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유튜브? 아니. 네, 우리 베텐도 바로. 할 수 있지. 오케이. 내 지금 뭔 생각하냐? 카카오 TV로. 잠 깰게요. 저 그렇지. 2주 동안 술도 안 먹었어요. 이번 주에 약속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일 하루. 근데 오늘하고 오늘 테니스를 못 쳐가지고 아침에 비 오면 못 치거든요. 실내 아니라서. 실외라. 비 오면 무조건 레슨 취소해요. 몇 시에요? 아침 8시 40분. 네? 아침 8시 40분. 처음에는 아침에 꼬박꼬박 막 이렇게 저희는 새벽에 경기도 보고 그러니까 가능할까 했는데 오히려 새벽이니까 좀 몸은 피곤해서 그렇지 오히려 가까워요 테니스장이? 집에서 한 20-30분 차 타고? 한 20분 정도 뭐 사실 아침마다 더 힘든데 그래도 뭐 재밌어요 일단 제가 재밌으니까 치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누구 머리카락이야? 아, 근데 서브 안 돼, 진짜 어려워. 아, 서브. 러시아 가서 왕창 먹어야죠. 누구랑 이렇게 달달하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들고 하라고요? 저보고? 아니요. 이렇게? 네, 그냥 잠시만. 파워를 바꿔달라는 건 뭐지? 피가 두 번 들어왔네? 어? 아... 제가 파워야. 제가 써가지고 어, 이제부터 하루 시작이구나. 이거 커피 있어? 네, 있어요. 아, 이런 날 용국이 형이랑 한 방송하면 편한데. 왜? 혼자 다 하거든. 네. 아, 왜 이렇게 끄끄하지? 습도가 장난 아니지 지금. 동남아 됐어. 그런 거 지금 비 그쳤나 이제? 비 와. 근데 막 비가 이상하게 완전 그냥 수증기 사우나처럼 에어컨 좀 칼칼 틀지. 비 오는 날 진짜 제습기를 요즘 회사가 설치를 해야 돼. 에어컨 틀기 싫으면 제습기라도. 집엔 틀어? 우리 집에?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틀어놓지. 나 어제 밤에 계속 틀어놨어, 에어컨. 살을 빼야 돼. 살 빼면 시원해진다. 야, 좀, 야, 너무 쪘어. 어제 박재성이랑 이렇게 사진 찍는데 사람들이 구단주 같다고. 야, 진짜로, 야, 막 1.5배. 박재성 영입한 구단주 같다고. 유니폼 입혀주네. 정확히 얘기하면 뽀디가 그랬습니다. 갈게요. 선배 구단주 같이 나왔어요. 5 대한민국 축구를 할 사람은 사실 박문성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실감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뭐 일단 뭐 성기보다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나왔다. 배동지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이 그래도 뭐 사석에서 좀 친하고 좋아하기지. 일부러 방송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궁금해요. 정말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백아연의 넘어져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저를 디스하는 소리 SBS 영재발굴단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짜뉴스를 지금 서슴지 않고 지상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큰일 날라고 그러네요. 축덕 사이에서 아이돌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맞다고 얘기를 했고 저보다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랑 안 친한 건 팩트입니다만
제가 굉장히 목동에서 평판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 성격에 까칠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박문성 의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 개인 행사나 강연에서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건 제가 뭐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지상파 방송 예, 심의를 확실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 성대현이랑 한잔 했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자 아무튼 박문성 해설위원이 본인의 고정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여기저기서 초대 손님으로 불린다는 거, 얼굴이 좀 어디서 슬슬 나온다는 거, 네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성 의원이 이상한 예능이나 8시 뉴스 이런 데 갑자기 한마디 하러 나오잖아요. D-30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0여일 남았네요. 자 매주 수요일 솔로들의 비참한 일상을 서로서로 공유하고 서로서로 쓰린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박필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본선 탈락했으면 어떡할 뻔했음? 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마치 그쵸 우리나라가 좀 위기였을 때 신랄하게 축구협회를 비판했던 분 아닙니까? 내 밥줄이 지금 네. 자 돈의 비가 내릴 시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돈독 시즌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틀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트루만 어떻게 하죠? 안 했어요. 참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루 종일 하면 좀 나옵니다. 안 했다니까. 아 커피 맛있다. 그지? 탔어? 내가 탔지. 뽑았지 캡슐 커피. 정성을 좀 이해해봐줘. 맛을 보면.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리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또 바꿨어? FM 내가 누를게. 네. 방송 중이라서요. 일단 끊어버려 드릴게요. 근데 네, 또 비즈니스 들어왔다. 네, 느낌 네. 느낌 딱 오죠 여러분? 네.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행사 네. 아 좀 위원님 그러면 네. 기성용 아니에요? 성용이야? 기성용 매니저 아니야? 저 위원님 좀 오전에 얘기 좀 하시죠. 아 나의 영웅 기성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 뭐 일 있어요. 한혜진 목동 출발 에이전트 위원님 고소장 접수했어요. 내일 오전적으로 좀 기성용 매니저가 둘이 매니저 아닌가? 어 거의 감독님 전화하신 거 아니야? 응? 감독님 전화 매니저 다 같아. 은성아 아하 프리선 아저 나 없는 사이에 혹시 사고치신 거 아니었나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걱정해야 되는 일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야? 뭐 걱정할 일이라도 우리한테 피해는 없기 때문에. 아, 그래? 응. 아 이거 또 보고 이거 베트남이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죠? 여기 드다봐. 아, 뭐 일을 크게 만들라 그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639님, 배디님은 볼링 잘 치시나요? 저는 최근에 나온 게 65점, 70점이 목표였는데 사치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65점이면 한 5번 굴리면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에버리지가 너무 떨어지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참 그 볼링장 다닐 때 그래도 한 130 정도 나왔었어요. 네, 에버리지. 예.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요즘은 그 어깨 다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님, 성재형의 언어 구사력에 반해버린 최근 입덕 청취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취할게요. 고맙습니다. 남동생이 점점 늘어나네요. 박유식님, 배디는 그 많은 축구 선수 이름을 다 외우나요? 네. 그날 중계할 선수 이름만 딱 저장했다가 바로 또 지우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0933님, 성재형은 초딩 때 여친 사귀어봤어요? 아니요. 정우님, 요새 아보카도에 빠졌습니다. 형도 좋아하나요? 왠지 좋아하실 듯한데. 뭐 좋아하죠. 예.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 달걀 같은 느낌이 난다고. 달걀 많이 안 먹듯이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형미님, 배형 곧 2018년 절반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고3입니다. 곧 다가올 겁니다. 잘 준비하시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약속 잡고 여기저기 모임마다 끼어있는 인사이더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이란 감정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늘 혼자인 사람, 아웃사이더들은 외로움이 뭔지 모르죠.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고 혼자 노는 것이 제일 재밌어서 외로움이 뭔지 알 길이 없는 진정한 외로운 배성재 같은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저와 안 친한 축구 만담꾼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가 저보다 훨씬 많다.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요. 어디서? 여기서요. 네. 제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예.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 자, 아무튼 실제로 내 인기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실감한 적이 있다면 어디서? 넘어가죠. 넘어가요? 요새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뭐, K리그 경기장이나 또 국가대표 경기장 가면은 박문성 의원이, 굉장한 인기를 또 먹고 산다는 걸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남고를 가면 좀 느껴요, 남고. 남고. 아, 저도 남고 뭐 이런 근처에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아, 군만두 서비스 받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짜장면 먹을 때? 뭐 아주 가끔씩. 네. 아주 가끔씩. 이분이 가끔 그 식당 주인한테 헤딩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 저요, 이 헤딩. 이, 비비기 헤딩 있죠? 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봤습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예. 네. 그리고, 싸게 주세요! 이렇게. 네, 이걸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협상왕 무엇?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무튼, 축구장 가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요. 저기, 누군데 저렇게 모였어?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고, 누구야? 이런, 이게 가장 흔한 코스긴 합니다만, 축구를 좋아하거나, 축구 게임을 하거나, 또 축구의 어떤, 그,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학생들에게는, 네, 박문성에서는 거의 신에 가깝다. 예, 그럼. 6,000번 쓰시는 분이 박문성님 강연장에서 뵀어요. 생각보다 마르시고, 헌칠하시고, 웃음소리도 잔망스러워서 놀랐어요. 존경합니다. 이게, 어느 의식의 흠? 일단, 마르시고, 헌칠하시고는 지금, 다른 분을 본 것 같고 웃음소리 잔망스러운 건 인정. 존경합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죠? 이 글 자체가 되게 좀 어렵네요. 이 글이 어렵긴. 그러니까. 네. 아, 형 깔창 그만 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전 매일매일이 월드컵이었으면 좋겠어요. 매년매년. 네. 이분이 여러 가지 학설을 또 주장하고 계시죠. 네. 아, 그리고 뭐 피파에서 2년마다 이제,
클럽 월드컵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뭐 추진한다면서요. 네. 슈퍼클럽 월드컵? 보니까 인판티노가 기리기리 남을 회장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박문성 위원의 어떤 그 돈줄,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본선에 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숙명. 네. 그것은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지금 박문성 위원. 만세! 인판티노 찬양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 본선에 가게 되거든요. 아니 뭐 가수 성적은 뭐 저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가기 전 행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48개국 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 맞죠? 거기 못 가면 아유 그만해야죠 진짜. 거기 못 가면. 네. 네. 인판티노 축구는 비즈니스다.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피파에서 똑같이 얘기하네요. 아, 이 형 괜찮네. 아, 이거 뭔가 결혼은 비즈니스다. 피파 축구는 비즈니스다. 통하네요. 아무튼 그 48개국이 되면은 월드컵 기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진정한 세계의 축제가 되려면 출전국이 늘어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피파는요. 중국이 본선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네. 시장 13억인가요 요새? 그 시장을 요새라고 하기엔 좀 중국의 인구를 요새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13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아, 장난하죠 네. 진짜. 아무튼 속보 인판티노 박문성 나와 의견 일치.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아시아의 어떤 축구 경쟁 심리가 사실 제일 재미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아시아의 호랑이니 아시아의 맹준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 본선도 좀 어렵게 올라갔고 또 일본이나 중국은 축구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다시 재고하게 될 그렇죠. 리부팅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시장이 좀 묶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중일이 북한 포함해가지고 북한까지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는 딴 걸 떠나서 박문성 의원이 계속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축구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국내 축구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네, 밥 사줄게. 네? 제 욕만 좀 적게 하시고 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자 코너서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현재 새로운 1승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아 어렵네요. 네. 자 아무튼 이번 예측은 두 개의 장르 중에서 자신 있는 걸로 골라보세요. 첫 번째 예측은 축구 해설위원으로서의 예측입니다. 5월 27일 새벽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은 대배우로서의 예측입니다. 네. 5월 19일 칸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는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어떤 상이든 수상을 할 것인지 네. 못할 것인지를 예측입니다. 뭐 감독상, 각본상, 주연상 혹은 뭐 경쟁 부문이니까 황금 종려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아무튼 수상을 한다. 예, 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걸작이라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못 봤는데. 참고로 이창동 감독은 칸느 영화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초청돼서 두 번 모두 수상했어요. 미량 여우주연상. 이 영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미량을 못 봤어요? 아니. 아, 버닝. 네.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 받았고 시 각본상.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버닝의 상영 일자가 그 뭐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수상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 좀 후반에 배치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후반에 배치됐어요. 아시아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언론에서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제가 선택하면 돼요? 네 일단 축구를 선택할지 영화를 선택할지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죠. 내가 해설위원이냐 배우냐. 네 일단 뭐 하겠어요? 배우 할게요. 축구 지금 자신 없는 겁니까? 네? 아니 뭐 배우 할게요 배우. 아니 축구 해설자가 무슨 뭐 올리버 칸이에요? 올리버 칸도 아니고 그냥 뭐 칸 영화제라서? 칸 영화제를 지금 네 역시 천명 배우답다고 하십니까 있고 노후 설계 가자. 아 노후는 영화로 가는 거예요? 자 채팅창에 아 그래 전공으로 가요라고 질문이 있는데 전공으로 갑시다. 그러니까요. 네. 자 나랑 맞아 이게. 아 그래요? 네. 자 이창동 감독의 버닝 과연 박펠레의 선택은? 버닝이 수상합니다. 싸한 분이. 뭐 해도 뭐라 그래요. 네, 싸하네요. 속보 이창동 입국 심사 한다고 바로 있고.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러지 진짜?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계시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어, 유아인 어이가 없네. 막 이렇게. 여담으로 축구 해설, 아, 축구 결과. 아, 해야지. 이거 피하고 싶어서 그거 안 한 건데, 나 이거 피하고 싶어. 노카운트로. 우리끼리만. 어서 지금 여기, 여기 수백 명 보고 있는데 덫을 놓고 있어요 지금. 아, 나 여기 소화로 할게요 여러분. 아, 나 펜. 자, 자. 여기 있어, 펜에 있어. 아, 여기 쓰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썼다가 나중에 공개하면 되지. 보관했다가 이거. 아, 그래 그래 빨리.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확인하시고. 아, 근데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요, 지금. 다들 요청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지금 월드컵 이전에 최고 이벤트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아, 우리끼리만 저, 알자. 아, 저 진짜 파수분들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네. 좋아하는데 네. 정말 지금 되게 미운 게 이런 거예요. 막, 야, 우리끼리만 알고 네. 절대 어서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라고 하시면. 저 지금 뮤트 눌렀습니다 라고 하시면 있고 지금 음소거 한다고 네. 아 속보 지단 클롭 이창동 감독 새 감독 입국 목동 출발 자, 와 우리 파스분들 너무해 자 여러분 쉿, 비밀 지켜주는데 자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는 아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노리고 있고요 최강팀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반란을 또 노리고 있죠 아 정말 1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을 해서 아 큰 또 한번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아 채팅창에 형 저 소문 안 내려고 스피커 끄고 이어폰으로 들어요 더 미워 살라냐 호날두냐 자 하여튼 리버풀은 저희는 또 프리미어리그 중계는 회사니까 뭔가 약간 경사예요 오랜만에 EPL팀이 지금 챔피언스를 결승까지 가서 그래도 뭐 우리가 챔피언스를 중계는 안 하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 아쉬웠어 예. 그렇고 자, 저 지금 화장실 들어왔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 여기 QCT에 써봅시다 네. 일단 제가 R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L 리버풀 했습니다 네. R입니까? L입니까? 자, 아 저 다시 할게요 자, L R 뭐가 책에서 찍은 거예요? 예? 아니 L이니까 레프트 왼쪽에다 한 거고 다시 할까? 아 이쪽에다 해야겠다 뭘 또 부탁거리게 L R 네. 자. 비밀 지켜주실 거죠, 파스분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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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시. 지금 하면 됩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어디가 이길 것이냐? 아, 그렇군요. 저희가 나중에 상황 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 리버풀 한 것 같은데? 리버풀 한 것 같은데? 레알 한 것 같은데?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예, 다 틀리셨어요. 자, 정말? 네. 자, 아니, QCT 봐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래도. 자, 무승부행 아니냐고? 결승전에 무승부가 어딨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가보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하, 자, 아, 말씀드린 순간 시간이 다 됐어요. 1부 시간이 이렇게. 아. 저희가 뭔 얘기했죠, 지금? 저희가 뭐 리버풀 얘기하고 레알 얘기하고 그 영화 얘기 좀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2부에 여러분 사연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2부에 뵙죠. 잠깐만. 뭐라고? 잠깐만. 아 나도 이거 생각 못했네. 아 죄송해요. 뭐가? 오늘 그냥 그만 자 어때? 네? 적폐청산대 해봐야지. 아 적폐청산대 해봐야지. 뭐가? 네? 그렇게 할까? 특집으로? 네. 그래 오늘 특집으로 하네. 특집으로. 원래 왜? 특집을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특별 청산. 네. 특별 문자 사연으로만. 네. 오늘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아쉽게 연기는 보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에요. 뭐 문제 있어? 다 눈치챘네. 알파딸 뭐냐? 그럼 그 알파딸 휴가 갔습니다. 딸 지금 휴가 중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만의 비밀로. 여러분, 저희만의 비밀로. 자, 아니, 연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연기. 아, 그냥 하냐? 네. 적폐 청산. 적폐 청산. 대배우가 대부분석 다 했는데. 아, 이거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이거. 어, 두 번째 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예고야, 예고. 아, 이 코너 유일한 여자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못 듣잖아요. 본방에만 들리고. 가져갈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특집으로 1부에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가 적폐청산을 못해서 그동안 쌓여있는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을 오늘 충분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소수 의견으로 극혐이라고 하시는 그 박문성의 연기는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아, 사실상 소개 아니고 소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됐고, 속옷이나 많이 달라고 많이 드릴게요. 예전에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장씩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찢어줍시다, 이렇게. 그 옛날에 막 먹고 그러지 않나요, 사전? 아무튼, 여러분, 사연은 다음 주부터 다시 가고, 여러분의 그 비참한 문자들, 이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책 나오면 삽니다. 아. 근데 이제 자,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저희가 뭐 이거 나중에 오늘 특집으로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그러니까요. 아. 자, 먼저 가보시죠. 도시신시님. 30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일본 만화를 보고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을 30년 연재 동안 짝사랑하는 여자 조연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30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일본 만화는 뭘까요? 짝사랑하는 거? 베르세르크 아닙니까 혹시? 코난인가? 약간 보면 약간 일본 만화 쪽이 그 짝사랑하는 여자 조연이 꼭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뭐 일본 만화를 그렇게 많이 안 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짝사랑하는 여자 조연. H2냐고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우신 분이 남성일까요? 여성분일까요? 여자 조연이 불쌍해서? 아, 아 거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도라에몽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도라에몽에 그 짝사랑하는 여자 캐릭터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짱구냐고. 코난은 30년까지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네요. 저도 만화 좋아하는데, 30년 쪽으로 가니까. 4364님, 성재형 오늘 소개팅녀에게 차였습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자존감이 바닥이네요. 보통 소개팅녀한테는 차였다고 안 하죠? 예, 네, 소개팅녀에게는 그냥, 뭐, 거절당했다. 경험화해서 약간 그 가였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가였다? 네. 네. 가였다 여러분 자음을 하나 더 붙이세요. 네. 제가 방송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떨어질 자존감이 있으셨네. 축하드립니다. 차였다고 이거 어디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저는 좀 교정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소개팅이라도 한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가세요 좀. 2068님. 성재 오빠, 저 오늘 소개팅 남한테 차였어요. 왜 자꾸 차이지? 말이 안 통한대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거 진짜 빨리 교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였다. 경험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여성분이 저희 베테네 이걸 보내셨어요? 이분 둘이서 하신 거 아닐까? 소개팅을? 서로 차였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서로 만나라고 하신 분 있고, 둘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잘 안 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동일 인물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We was a car. 차였다. 212님.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본 푸딩을 좋아해서 일본 가서 보냉팩에 푸딩 사와서 택배로 보냈는데 반송 왔어요. 이게 뭐야. 일본으로 반송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사와서 택배로 보냈는데 반송이 온 거죠. 야 웬만하면 먹을 텐데. 네. 야,
이것도 정말 싫어. 가였다. 근데 이건 헤어진 여자친구니까 이건 차인 다음에 차이고 가인 거죠. 철저하게. 아, 제대로 가였다. 푸딩은 무슨 죄냐고. 오, 푸딩 굳었네, 라고. 아, 푸딩이 정말 딱딱해졌겠는데요. 어, 맛있겠다. 근데. 근데 일본 가서 그, 뭐, 이게 케이크나 이런 거, 보통 유통기한 길지 않은 거 있잖아요. 사올 때 진짜 아이스팩을 해와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일본 여행 갔다가 너무 케이크가 맛있어가지고, 치즈케이크. 그거를 아이스팩을 해서 비행기에서 이제 내내 들고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데. 대만 쪽도 푸딩이 되게 특별하고 맛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배성재 누구한테 가인 거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제가 먹으려고. 예. 제가 누구한테 나눠줄 것 같습니까? 제가 먹으려고. 아이스 저희 대장님이잖아요. 예. 다음은요. 자, 2936님. 길에서 똑같은 티셔츠 입은 사람 봤어요. 캐릭터 티셔츠라 아, 밖에서 입는 사람 잘 없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그렇군요. 뭘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죠. 제가 그 시카고 불스 소 얼굴 그려져 있는 그 무지개색 소 그려져 있는 까만 티 있죠. 아, 알죠. 입고 네, 그거 입고 그 부산에 혼자 여행 가려고 서울역에 아침에 가는데 아, 그걸 커플 티로 입은 사람이 어 그 느낌 진짜 서울역에 그러니까. 나오는데 제가 아, 가리기도 힘들어 이게 무지개색 소라. 그럴 때는 화장실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오래 서 있죠. 기다리는 척. 아니 근데 딱 마주쳤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앞을 딱 지나갔어요. 아, 그 사이로 낑겼어야지? 라고 하신 분인데. 그게 뭐, 옮겨!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자, 일행인 척. 다음은요. 손복영님, 온갖 게임 가입해서 수신을 다 동의해주세요. 바삐 깨똑이 와요. 아, 계속. 방법이긴 합니다. 네, 설렐 때가 있고. 아무튼 뭐, 게임 많이 하세요. 예. 축구 게임 많이 하시고. 이영규님, 아, 겨털 냄새 난다고 데오도란트 선물 받았는데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받았지, 그럼 근데?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너 냄새 나. 이게 근데 냄새 난다고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때요? 이성들 웬만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죠? 그런가요? 왜 우리 여자 작가들 보면서 자꾸 강연이 아니에요 여기가 강연자 아니고 아니, 궁금하니까 강연자는 지금 청취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방백을 해요? 네. 제 눈을 보세요. 아, 1380님 아니 왜 누가 입으면 촌스럽고 누가 입으면 복고 패션인 거죠? 참나 라고 아무튼 전 이건 공감해요. 네. 이상해. 네. 그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입으면 빛이 나는 국가대표 자켓인데 박문성 의원 입으면 그냥 아저씨죠. 네. 네. 치맥 먹으러 가야지. 거울 보러 가신 분 있고 완얼이라고 약수터에서 많이 보는 패션. 네. 그리고요. 편해요 그래도. 김정수님. 여친한테 차이고 우울해서 동네 강변에 가서 맥주 한잔 마셨는데 분위기가 되게 영화 주인공 같더라고요. 느낌 아시죠? 스스로에게 침취했네요. 오우 차였 네요 있으셨구나 여친이 약간 자랑같이 저희 그러니까요. 업계에서는 이 정도는 자랑입니다 그죠? 아 그리고 되게 느낌 아시죠? 이건 뭐죠? 저희한테 느낌 아시죠? 이거는 되게 약간 매기는 몰라요. 아 느낌 아시죠? 스스로에게 침취했네요. 자아도취보소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요 2422님 베테엔에선 공감해줄 것 같아 보냅니다 일단 여기. 어릴 적 술래 잡기 할 때 술래가 나만 안 잡고 피고하는데 아무도 공 안 던져서 괜히 오래 살아본 적 다들 있죠? 아 이거 묘한 기분입니다. 저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잡아. 이게 그 술래 잡기 할 때 나 안 찾았는데 다들 어 다 찾았다 하고 다시 술래 정하자 가위바위보 할 때 뒤에 이제 황급히 나가야 돼요. 나 아직 남았는데 얘들아 나 얼굴 맞춰도 돼. 피구할 때 그렇게 딱히 막 이렇게 아, 이거 막 뭔지 알 절묘하게 피하지 않았는데 궁이 안 오는 거야. 네. 아 이거 난 술래잡기 할 때 이거 진짜 공감된다. 이런 적 있습니까? 있어요. 어렸을 때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크게 하잖아요. 네. 옛날에 떠오르는 거. 어디를 숨어 있으면 불명의 날인데 애들이 막 뭐 야 다 찾았다 막 이래요 그러면 나갈까? 아
보통 술래잡기 할 때 이제 하드하게, 아, 오랜만에 노는 사람들은 좀 하드하게 놀잖아요. 술래잡기 할 때도 진짜 목숨 걸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땅 파고 숨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 쓰레기 같은데. 네. 어떻게 찾아? 그랬는데 못 찾겠지 했는데 안 찾아. 안 찾고 다음 게임을 시작하는. 원래 못 찾겠다 깨꼬리 해야 되는데 다 찍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다들 지금 우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한 번씩 겪어보신 것 같아요. 아, 울고 방송 다시 시작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 처음엔 내가 잘 피해서 살아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 생존왕이 돼버린 그 느낌. 그렇죠. 나중에 근데 이제 또 자존심 때문에 이거죠, 아까, 그리고 나 여기 있어 라고 나가면 타이밍 그래도 잘 잡은 건데 못 나갔어. 한 게임 두 게임 지날 때까지 못 나갈 나갔어.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엄마가 찾아, 밥 먹어라 그러면 엄마 이래서 나가야지. 아, 기억 속에 숨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라고. 나 피부에서 진짜 잘 살거든. 나중에 그 회사 MT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아, 내가 그때 이래서 살아남았구나. 네. 그때 공을 얼른 들어서 자기 몸한테 던져. 일단 나 죽었어요! 아, 씨, 나 다 잊었었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극사실주의 너무 슬프다고. 자, 아무튼, 아, 우리 성재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옷이 깨끗해. 대답을 못하게 되는 느낌. 자, 이거 굉장히 슬픔이 밀려오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이영준님. 뜨거운 청춘에서 국진이 형님하고 수지 누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국진이 형님 나이가 되기 전에 뜨거운 연애 하겠죠? 제가 보기엔 내년이면 국진이 형님 나이가 되는 분 아닌가 싶은데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오열까지 했다는 거. 아니, 저는 이걸 못 봤는데 이 씬이 그렇게 중장년층 시청자들한테 진짜? 화제의 장면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울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다들 보면 부장님들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이게 뜨거운 청춘이 아니라 불타는 청춘이래요. 네네. 아, 그 불청이죠, 불청. 정말 오열하셨군요. 저도 써준 거 보고 읽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영준님은 내년에 국진형님 나이가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뜨청 운 분들 많아요, 이거. 네. 저기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럼 느낄 수 있지. 저희 불타는 청춘 최고 하드 코어 시청자들이 이걸 너무 사랑하는 명장면인 거잖아요. 네. 아, 곧 배송제도 울 거라고. 저 사실 울까봐 안 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오, 이거 한 장도 소화 못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좀 생겼네, 이게. 못 잡혔다, 깨꼬리를. 아. 자,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비참한 기억을 떠올리신 분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는데 내 옆자리 아무도 안 앉았다고. 기억 소환하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아, 그게 이거였구나. 아, 술을 부른다고 하신 분이 있고. 혼자 편하게 타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보통 롤러코스터는 옆 사람과 그 비명을 나누면서, 교감하면서 타는 그 맛이. 누구예요, 지금? 혼자 타서 좋을 수 있다는 누구예요, 지금? 이분은 지금 혼자 많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임과 놀이를 할 때 이 이상의 외로움을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경우는 많죠. 술 먹는데, 술 게임하는데 이상해, 나한테 차례가 안 오고 나만 안 취하고. 그래서 나 게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술 진짜 세나 봐. 이 게임의 목적 자체가 거기서 이기고 살아남는 게 아닌데 지목을 안 하지. 이미지 게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 박문성 제일 연기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목이 안 내려. 그래서 나중에 목이 말라서 조용히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래서 회식을 잘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I am ground 하는데 계속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없. 나 뭐였지? 이렇게 하는데 리액션 담당. 예, 계속 하는데 안 되고. 나 캡틴 큐 제일 핫해서 골랐는데 아무도 안 불러줄래. 웬만하면 하는데, 네, 그죠? 네, 생각 안 했다가도 캡틴 큐는. 이 목마른 타이밍, 정말 군중소에서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아, 마피아 게임하는데 아무도 의심 안 하는. 넌 뭔가 음흉한 데도 없어. 그리고 뭔가 그 특징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냥. 예. 내 나쁜 사람이야. 강제로 이제 시민. 네. 네, 되는 거고. 자, 가볼까요? 아, 이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이 소환돼서 적폐청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김우성님. 마트에서 목살 시식 알바하고 왔습니다. 고기 냄새도 빼고 손님도 많았지만 관심을 많이 받아 행복했습니다. 줄 많이 쓰죠. 목살이면 아이고 많이 쓰지. 아, 어, 이런 거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목살 시식. 예, 시식 코너. 손님 많이 오고 막 관심 받고 특히. 아, 좀 이게 좀 많이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섰던 만큼 잘라줘. 사서 먹어요. 뭘, 거기,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그래. 시식인데. 그 보통 이쑤시개 요만큼 한, 하나 집어먹고 감질만 느낀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 좀, 빨리 좀 좋지, 네. 이왕이니까. 그, 월드컵 기간인데 사서 먹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아직 입금이 안 돼서. 맞아. 입금은 보통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죠. 그 정도면 좋겠는데 꼭 이, 네. 이월 주는 데가 있어. 6월에 러시아 가 있으면 입금 많이 될 테니까 러시아에서 샤실릭이랑 보드카 좀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인형 탈알바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게 근데 제 친구 중에 진짜 주목 받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방학 기간에 이제 대학생 때 방학 기간에 마트에서 생선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와,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뭐가? 생선 코너를 하고 와서 이제 저는 광고 공부하니까 그 다음 학기에 PT를 하는데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거죠. 아,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어. 마트 알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었어. 나도 마트 알바 잘하겠다. 정말 잘할 거예요. 네, 성격 딱이죠. 네, 눈 마주치면서 살아오십시오. 5분 남았습니다, 아주머니들! 아무리도 이거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임동민님, 웃으면 청량하고 안 웃으면 섹시한 남자가 되기, 뭘, 이게 뭔 소리야? 다시 할게요. 웃으면 청량하고 안 웃으면 섹시한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아예 이 오후 입을 풀고 양쪽으로 윙크하며 눈을 풉니다. 뭐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 웃으면 청량하고 안 웃으면 섹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건 좀 지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넘어가라고 소각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없애는 표시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꽃미남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홍윤형님, 립밤 발랐는데 고기 기름 안 닦은 것 같고 더럽대요. 이거 진짜 이게 함부로 바르면 안 돼요. 잘 발라야 돼요. 저도 이거 웬만하면 네. 안 발라요. 그리고 보통 아. 그 한 말씀 드리겠는데 립밤 저희도 이제 직업상 좀 자주 바르게 됩니다만 립밤은 번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촉촉하고. 그 느낌 별로예요. 필수적으로 얼굴이 안 번들거려야 돼요. 예. 아, 근데 남자분들이 보통 얼굴이 더 번들거리는데 입에도 번들거리니까 뭐 먹고 온 분 같이 맞아, 되는 경우가 맞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들은 조금 그 매트한 게 있습니다. 또 번쩍거리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바르시면 예. 기름 파티 예. 한유국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여름에는 많이들 번들거리시는데 여름에도 가끔 이 그 몸 상태 때문에 입술이 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매트한 거 바르시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최준용님,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지금 깨톡 프사가 여친이랑 찍은 건데 제 인생샷이거든요. 안 바꾸면 찌질한 건가요?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는 게 낫다고요? 반 자르면 어때요? 이렇게 그 자기만 나온 걸로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캡처. 아, 그 자체가 그냥 자기가 예쁘게 나온 거야? 예. 네. 그 둘이서 있어가지고 인증. 둘이 예쁘게 아니라 본인 인생 사실이잖아요. 좋겠다. 그냥 그렇게 두세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보실까? 아니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착. 아, 그렇게 캡처한 다음에 그걸로. 됐고요. 저도 여친 있으셨네요. 아, 김태우님, 요즘 너드 스타일이 인기예요. 공부만 할 것 같은 공대생 느낌. 모범생 느낌이라던데 우리 누나가 저는 그냥 공대생이 돼서 안 된대요. 하고 질문 있습니다. 너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 무슨 빅뱅 이론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저도 뭐 처음 들어봤어요. 너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그 뭐야? 좀 더 설명해 줘. 장은 계속 지금 그냥 너드야라고. 여기 너드 파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얘기는 고전 게임 잘하게 생긴 거라고. 고전 게임 잘하게 생긴 건 뭐야?
그냥 게임도 아니고 아, 고전 게임만 너드 너같이 더러운 스타일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자 정말 처절해 다들. 처절해. 슈퍼마리오 잘할 것 같다고. 고갬러 다음요. 4780님 저는요 친절한 여성 직원분께서 계산해 주실 땐 카트 서명을 하트로 합니다. 카드 서명을 하트로 합니다. 아 카트가 아니고요. 네, 카드 서명. 네, 오타도 뭔가 좀 비참한 느낌이네요. 네, 하트로 한다. 네. 편집한대요. 네. 편집. 네. 자 0129님 여자 후배가 저 해리포터의 도비 닮았다면서 양말을 선물로 줬어요. 무슨 뜻이죠?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것이었는데 안 보셨군요 해리포터를. 아, 도비를 안 해리포터를 일단 찾아보셨어야죠. 예. 예, 큰 이득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무튼 그 집안일 하라는 얘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노비를 잘못 쓴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네. 항상 이렇게 고개가 또를 약간 옆으로 하고 계시나 보죠 이렇게.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프리덤. 네. 그렇고 2364님 저 생일 케이크 사서 갔다가 제 생일 케이크를 사서 제 생일 케이크 사러 갔다가 I love you 초를 하나 샀습니다. 여친 케이크 같았겠죠? 히히. 어, 좋는데요. 아, 오타는 어지간하면 소각하죠. 네. 다음요. 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진짜요? 아, 이렇게 저희가 30분 내내 청산을 했는데 소화가 다 안 되네요. 와, 정말 아쉽네요. 정말 오늘의 문자 어떻게 몇 분 드릴까요? 네, 네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뽑아주시죠. 아, 그래요? 일단 뭐 이분은 가야겠죠? 누구야? 어, 그 술래잡기. 1422님은 만장일치 결승, 오늘 우승이고요. 네. 그다음. 그리고 아까 가였다는 걸 알려주신 4364님. 4364. 아, 도비 주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 오늘 오타가 많아서 진짜 도비 이거 그 톡으로 왔을 때 오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푸딩 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푸딩. 아 그래요. 푸딩이 좋은 여행했죠. 일본에서 한국까지. 자 2122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살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어요. 너드 스타일도 좋았는데. 너드. 저희가 버릴 사연이 없습니다. 네. 자 방문석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 너드 목살 너드? 다 줘도 돼요. 어 그렇게요? 이요. 네. 잠깐 너드 사연 보내신 김태윤님 그리고 목살 김우성님까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많이 편찮은. 오늘 했는데도 얼마나 많냐? 이포 부족 나만. 저 라디오 방송 최초로 문자를 그만 보내라고 공지를 467 이런 문자를 좀 그만 보내셨어. 있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살 무시하냐 것임. 자 방송에서는 다 버릴 사연이 없습니다. 네. 자. 어, 그렇게? 자, 누구? 잠깐, 너드 사연 보내신 사연이 없습니다. 이거 버릴. 자, 잠깐, 너 사연 보태유님, 흑살. 김우성님. 김우성님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방문사에서는 김우성님. 김우성님. 문자 가격을 올리라는데? 방문사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비참 문자는 특별히 보내실 때 저희가 100원씩 받겠습니다. 그럼 좀 줄어들겠지? 시장 논리. 아 비참 문자 1,100원 받으라고? 더 올리래. 아, 자 클로징 할게요. 아 노래?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 노래 두 가지 버전 딱 이렇게. 5월 23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크러쉬 노래 듣고 오셔서.
5월 23일 수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어,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어, 나 오셨나? 사진은 현장. 이제 칸 배우 두 명 촬영. 이건 뭐예요? 아, 이 전술판. 이건 뭐야? 아, 아까 그 뭐 놓은 거 같은데 내가 다 가져가나? 어, 여기 시원하네. 11층에서 더위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에어컨 빵빵해서 이거 다 닫아놔서 그렇지. 작가들이 다 짜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너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네. 갈게요. 네. 네.